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7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전 하면은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그런 처방전도 되겠지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또 처방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서 몇 개 나라에서는 지금 백신을 맞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 접했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국제질병관리 등록된 질병의 수는 12,420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병이 잇몸질환이고 질병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광견병이라고 합니다. 공수병이라고 그러죠. 개 물리면 걸리는 병. 그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건 한번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몸이 아파서 견디기 힘든데 처방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이 처방이 아픈 사람에게는 참 좋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그 드라마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우리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드라마는 교육성이 있어서 어린이들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보고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 박애 정신이 있고 희생 정신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허준의 드라마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어의, 임금의 주치의인 허준은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동의보감입니다. 이 동의보감은 허준이 집필했는데 선조 임금 때부터 광해군 때까지 약 16년간 연구하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총 2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대한 책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기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동양의학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며 한의사는 물론 많은 분들이 권위 있는 책이라 있기도 합니다. 이 동의보감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무슨 병에는 어떤 약을 쓰고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체하라는 처방이 들어있어 한의학계는 보배 같은 책입니다. 동의보감은 내과, 외과, 부인과, 소아과, 또 유행보용,
약재약 의술 등 수많은 종류의 처방을 기록해 놓은 한의학의 경전과 같은 권위 있는 책입니다. 동의보감이 인간의 몸에 대한 처방이 담겨 있다고 하면 성경은 몸뿐만 아니라 인생 문제, 죄의 문제, 영혼과 내세 문제까지도 처방이 들어있는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처방을 주셔서 고쳐주신 기록들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듣고 불뱀들로 하여금 물게 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먹으려고 할 때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해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게 한 나무를 들어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던졌더니 물이 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국을 끓였는데 독 있는 호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가루를 그 솥에 넣고 먹었더니 다 맛있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 부위에 올려놓았더니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어느 지역에 물이 나빠서 이 과일들이 익기 전에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다시는 죽음이 없고 실과가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잘해서 결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씻었더니 눈이 밝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처방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자재를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 시도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식에게 허락하셨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의 역사를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옮긴 후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120명과 노래하는 자들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께 전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이 서 있고 노수로 만든 대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6장 14절에서 41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옵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범죄한 자들의 회개함은 들어주시고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자연재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에도 손을 펴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방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 등 많은 내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재물을 사르시고 영광을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함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 기간이 7년, 왕궁 건축 기간이 13년, 그러니까 20년 후의 일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요 태평성대의 시기요 경제적으로 가장 풍성할 때입니다. 주위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강성함을 보고 부러워할 때입니다.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13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지만 나라에 미치는 재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온 땅에 심한 가뭄과 기근이 들 때가 올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생물과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이 가뭄이란 곧 죽음으로 직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려서 가뭄을 혹독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것도 가물어서 급수 제한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2-5년의 가뭄으로 큰 흉년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일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펄벅 작품 대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메뚜기 때의 행포를 보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메뚜기 재앙과 신명기와 요엘에서 언급된 메뚜기의 피해가 기록되었습니다. 토지에서 생산된 식물을 먹어치워 황폐케 한 재앙입니다. 지난해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남미를 거의 휩쓸고 또 중동을 거쳐 인도, 파키스탄, 또 중국에까지 이르러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까? 그 피해의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생하게 그 공포스러운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전염병인 흑사병이 유행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케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염병 곧 역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 세계가 겪고 있습니까? 인명, 경제, 또 여행, 활동, 또 거리두기, 온라인 예배 등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억제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통계에 의하면 확진자가 오늘 제가 보니까 1억 6천 9백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가 2340만 명. 예. 오늘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인가, 또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것이 세계의 관심사항입니다.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서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룬 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신 것처럼 부귀영화를 말씀하시지 않고 왜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라나 개인이나 위기는 부지 중에 온다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위기와 재앙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혹시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내리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자녀들이 잘못하여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할 때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사랑의 이치입니다. 병을 주시되 치료하는 약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처방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처방전이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입니다. 13절에 언급하셨던 가뭄과 메뚜기 전염병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혹 행하신다 하셔도 14절 말씀의 처방도를 행하면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하신 사랑과 자비의 선포요 언약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이시는 궁일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하시고 맞추시겠다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을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응용해서 적용해 보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은 원치 않는 재앙, 지진, 해일, 홍수, 가뭄 등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잘 되던 사업이 실패하고 가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아픔의 일과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며 우리에게 손실을 주는 다양한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 육신의 어려움, 가정 문제, 자연의 문제, 신앙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열거한 일들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는 이미 찾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실로 온 이런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의보감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죄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관계, 경제적인 문제, 병들을 쓸 때 또 막힌 인생의 행로, 내세 등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처방이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구체적으로 14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봉독했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상태를 말합니다. 악한 자의 길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욕망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길, 범죄자의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로서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보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악을 범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범죄의 길에서 떠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처방을 무시했으므로 민족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외면하신 분이십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잡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우리 속담에 올 때 다르고 갈 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처신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한 겸비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지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손을 쓰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사람에게 향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에 자신을 향하고 비춰주시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편 6절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또 시편 69편에 주의 얼굴을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시편 또 11편 7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윗은 마음을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무기력한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에는 기도가 항상 들어갑니다. 본문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말씀하시고 기울이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단순하며 꾸밈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므낫세가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사 간구를 드려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인도 진정으로 회개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심으로 그 므낫세를 다시 왕으로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고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귀를 기울이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외치거나 모두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경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향하여 자녀들과 악인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끝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고 얼굴을 향하고 계시지만 의인인 우리에게는 얼굴을 향하실 때 보호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문제들 또는 자신만 간직한 아픔을 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처방전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도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곧 처방전을 무시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후이므로 처방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도움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모든 문제를 치유받고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부르신 후에 기도 갖겠습니다. 365장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병원과 시설에서 요양 중인 우리 성도들, 또 집에서 요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지와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몸이 아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요양원에서 우리 여섯 분의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에서 생활하는 답답함이 있지만은